자존심 상할 거 있어. 내가 애기미보다 축구를 한 게 몇 년 전인데. 나 몰라. 너 몇이야? 알아서 못 말아. 난 너 좀 더 세게. 그만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힘들어. 울고 있어, 울고 있어. 운다, 운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요청을 하셨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설 연휴가 껴가지고 지금 조금 늦게 리뷰를 준비했는데 일단 자기소개 먼저 가볼게요. 우리 사우리 언니부터. 네. 안녕하세요. FC 월드클래스의 주장 사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기소개 너무 축구선수 같아. FC 월드클래스. 자, 다음 캐시. 아, 안녕하세요. 저 콜롬비아에서 온 캐시입니다. FC 월드클래스 골키퍼. 콜롬비아! 자, 다음 부처. 가실게요. 예, 이제 히브뜸 채널의 안방마님을 노리고 있는 힙합터 인사드리겠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작년에 우리 채널 최다 출연. 아, 그러니까. 아니, 이 정도면 뭐 지분 조금 줘야 하는 거 아니지? 그냥 같이 다니는 거잖아. 아, 조회수 수익이 한 2%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오늘 저거 뭐야, 사울이랑 캐시 주려고. 뭐야? 어, 뭐야? 어머, 어머. 이거는 와, 근데 잘라도 돼, 이거는. 어머! 카메라 앞에서 주네. 어머! 어머. 아, 그렇게 대기 시간이 많았는데. 이거를 딱 주는 거 봐. 와. 아니, 그리고 봐봐. 이거는, 진짜 미안해. 이거는. 왜 안 주는데? 너 이따 저녁 사줄게. 이게. 와. 이거는 내 정성이다? 이거 일단 뒤에다 놓고, 우리 촬영 끝나고 잘 챙겨가세요. 이거 먹고. 그래서 캐시는 콜롬비아 다녀왔잖아. 어땠어? 명절이에요, 혹시? 새해는? 우리는 그냥 30일에. 이렇게 12월. 12월 30일에. 아, 근데 저는 사우리 언니가 일본 사람이잖아. 일본에 가까운데 일본도 생각보다 자주 안 가는 것 같아. 그 이유가 있어? 으뜸이 나보다 자주 가. 그냥 내가 언니 봐라. 아니 진짜. 이번 추석도 갈 수는 있었는데 뭔가 안 가게 됐어. 그럼 뭐 했어요? 축구만 했어요. 설 명절에 3번 축구를 했는데 한 번은 캐시랑 하고 한 번은 사울이랑 했어요. 맞아.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주현 씨는 뭐 했어요? 설 연휴에? 천왕은 다녀오셨나요? 예, 다녀왔어요. 예. 우리 경희 씨 기습적이네요. 경희 씨 잘 계시고, 성수 씨 잘 계시고. 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결승전 토크로 갈 건데 저희가 벌써 예선전에도 경기를 하고 같은 조였는데 결승에서 만나서 혹은 두 번이나 경기를 치렀지만 되게 느낌이 달랐던 경기였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1승 1패씩 했잖아요. 근데 예선전 때 이제 3-2 펠레스코어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결승전에서 스미파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궁금해요. 우리 일단 누가 올라오길 원했어요? 우리는 솔직히 둘 다 올라왔으면 뭐 상관없었어요. 우리는 승리파가 올라오면 복수전이 될 거고 우리가 보람이나 승현이나 좀 새로운 멤버들이랑 좀 붙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언니 되게 호전적이시구나. 나는 솔직히 나한테 골키퍼로서 나는 볼납이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는 스피드 있는 선수 4명이나 있어요. 거기는 스피드 있는 선수 별로 없기 때문에 진심한 경기 하고 싶었어요. 여기는 절대 진심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저는 약간 이 시청자로서 봤을 때 오범석 감독님이 되게 오랫동안 구축장신이랑 합을 맞췄는데 구축보다 월클이랑 훨씬 더 합이 잘 맞는 감독님이구나를 이번에 결승전까지 치르고 느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아니 표정이 의식이야. 아니 이미 그냥 우리의 완성도가 높은 상태로 만나. 다들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셨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나티가 이 오범석 감독님 만나면서 갑자기 실력을 확 컸어. 아니 근데 그게 있더라고. 이거 되게 중요해. 편해지면서 그러니까 선수가 감독님에 따라 좀 그렇죠. 경기를 일단 이는 이번에 오랜만에 이제 월클 선수들이 막 그 나라도 갔다 오고 부모님한테 응원도 받고 하고 보면서 약간 감동은 되게 컸거든요. 시즌 1부터 계속 우승을 못하고 여기까지 왔고 언니 진짜 빗담 눈물 엄청 많이. 근데 잠깐만 언니 혼자 원년 멤버지? 초창기 멤버. 맞아. 대단하다. 그러니까 언니가 가지고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언니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랑 도끼는 우리의 거의 4배 5배인 것도 맞았던 거야. 우리 언니가 프랜차이즈죠. 그래서 그런 거 나오는 거잖아. 맞아. 비탐, 눈물 이런 거 다 나왔기 때문에 저 약간 빙의해서 강미랑 사오리가 이번에 예선전에 비해서 몸싸움 엄청 심하게 아니 언니가 강해져서 깡미한테
돌려 날라다녔는데 이번에 막 싸우면서 아니, 아니, 아니 오리 언니가 예선전 때는 그래도 눈 마주치면 웃어주고 어. 아는 사이니까 그 순간 때 눈을 마주치고 눈이 돌아 있었어. 어, 그래서 아니, 아, 전이 봐라. 아니 이게 진짜 골대녀가 처음에 모르는 상대에서 경기할 때는 편해. 근데 맞아. 이제 알고 더 서로 친해지니까 조심서. 눈을 보면 눈치가 이어지 예쁘고요. 그래. 그리고 진짜 신기하게 골대녀는 어. 더 절실한 팀이 이기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결승전은 오리 언니 눈만 봐도 우리가 덜 미쳤어. 돌았어? 어. 이날 우리가 그 액션이랑 경기하는 거 보면서 나 애기 만나기 싫다, 애기 막 무섭다 하는 게 다 나왔어. 제가 느꼈던 굉장히 강했던 맨 처음 맨투맨이 혜선 언니였어요. 혜선. 그 다음으로 제가 진짜 강하게 느꼈던 게 구척장신의 설인 언니. 오, 설인. 아, 설인. 나도 공부설인이야. 상위 호환으로 마주한 게 저는 애기였어요. 너무 막 힘든 거야. 아무것도 못하게 진짜 하는 그 느낌이. 이겼는데도 너무 힘든 경기였어. 당연히 애기가 저한테 맨마킹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 이거 너무 웃겼어. 아니, 이 언니가 이 프레스로부터 내, 나한테 돌려. 네, 맞아. 야, 언니가 지금 말해. 나 진짜 서운했다. 언니, 우리랑 같이 땀 흘리던 시절이 얼만데. 프레스룸이 약간 기싸움이 있잖아요. 맞아, 기싸움. 이때부터 시작해야 됐거든. 전반전 시작할게요. 이때도 근데 압박을 조금 계속해서 하는 플레이로 갔던 거죠? 월클도? 우리 비슷해, 우리의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아. 케바이 나왔구나. 깡미가 이렇게 프리킥 기회를 주면 또 멘탈이 터지거든요. 알아, 알아! 아니, 이거 보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예원이랑 벽을 피했더라고요. 잠깐, 다시 볼게요. 아, 진짜? 봤어요? 근데 괜찮은 게 언니, 언니나 예원이 너무, 너무 말라서 벽 같지도 않아요. 항상 둘이 뭔가, 어, 여기, 어, 잡았자. 제가 처음에 왼쪽에 먹혔거든요. 예선전 때. 그래서 좀 왼쪽을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왔는 거야.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왜냐면 저번에 계속 이런 얘기 했었어. 언니 실수!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저 솔직히 캐시도 엄마 같다, 맞지? 모르겠어. 해본 적 없으니까. 아니, 저 오른쪽 구석을 못 막지, 너도. 나 몰라. 너가 몇이야? 너 점프 몇 센치해? 어. 근데, 오. 슈팅했어, 유효 슈팅으로. 아, 여기 예언이 귀엽는데. 골 타이밍이 많이 좋아졌는데, 골문 앞에서의 시야까지 챙기기에는 아, 아직은 레벨업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 이게 예언이랑 좀 합이 어. 많이 맞춰봐야.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빨리 앉았어? 아니, 전치 너무 안으로 있어서 그래가지고 위에 오든가 옆에 오든가 이런 거는 너무 언덕골만 막으려고 했지. 습관이야, 저런 걸 고쳐야 되는 거.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냐 기억 안 나? 근데 저 반칙 아니야? 맞아, 맞아, 이게. 이 부분은 이제 막 골키퍼 차징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캐시가 잡고 있던 공이 아니라서 경합 중에 들어간 볼이라서 볼은 완전히 인정이 됐고요. 네, 놓쳤고 깡미랑 캐시가 같이 넘어졌고 내가 다리 아. 사이로 넣었어. 솔직히 나도 봤을 때 잡지도 못했어. 맞아, 맞아. 그 순간에 정신 너무 없었어. 진짜 어, 어디야? 어디야? 이런 거였어. 2대1이었지만 나는 어. 벌써 수민파한테 흐름이 갔다. 아~ 그때부터 느꼈어요. 근데 나도 느꼈어. 그치? 그래서 골만 들어가면 된다 했는데 골이 안 들어가는 어, 거야. 다 막아가지고. 맞아. 그때 또 많았어. 맞아. 그때. 맞아. 생각보다 많았어. 우리가 전반에 2대1로 끝났었잖아. 예선전에도 오리 언니 예선전에 제가 날리는 게 방송에 나가게 했거든요. 공을 사수하려다가 항상 그런 상황이 나는데 너무 넘어지면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내가 으뜸이보다 축구를 한 게 몇 년 전이었는데 느껴보지 못한 어. 그 바운딩이라고 하나? 약간 처음 하는데 뻥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심을 못 찾고 여자를 넘어지면 안 돼. 근데 넘어지진 않았다. 어, 언니 저 궁금한 게 언니가 느끼는 그 제일 단단한 몸 1등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민경언니였어. 아~ 민경언니 키즈 저한테 완전 바짝 말랐어. 그때는 지금보다 5kg 정도 말랐었거든. 아~ 그때가 뻥 이런 거 진짜 많았는데 그럼 일주일 만에 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게 수비 멋있었어. 슬라이딩 같은 아~ 느낌이었잖아. 맞아, 맞아, 맞아. 거의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태클 느낌? 아 너무 좋았어. 왜냐면 지금 이거는 내가 안 막았으면 그냥 무조건 골이었지. 그치 그치. 봐주세요. 아 나이스. 이게 나이스였어. 나 아, 진짜 한 번 더 보자. 너무 멋있다. 이 자신감. 그래 언니 채널이니까. 어, 좋아, 좋아해. 얘 심지어 오른발로 잘 쳤어. 나티가. 저걸 왜 못 막지? 여기부터 시작했어.
아니야! 여기 나가졌잖아, 캐시! 다리 세로 먹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골키퍼한테 되게 상처거든요. 그래서 더 이렇게 낮추는 거 같아. 높여야 되네. 그걸 왜 안 알려줬어? 그걸 진정하기 전에. 아이, 나중에 알려줘야지. 나중에. 아, 근데. 그래서 이제 3대1이 됐고, 스코어에 대한 압박이 2대0보다 3대1이 더 크게 느껴지긴 했어요, 뛰면서. 뒤에서 봤을 때, 점유율이나 골찬스가 저희가 더 많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월클한테 찬스가 3번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어. 어, 근데 거기다 골을 먹어서, 어. 그래서 좀 진짜 아쉬웠어요. 생각했어요. 많이 했었어. 나도 그거 하면서, 아, 이번 경기 안 풀린다라는 생각이. 이제 버텨야겠다. 그냥 버티기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만 뛰었거든요. 근데 더 많이 뛰어가지고 많이 뛰었어. 아이 귀여워. 아니 왜냐면 얘는 공중볼 뛰면 무조건 깡미만 부르거든. 맞아. 아 저 애기가 등 몸을 너무 잘 돼. 애기가 애나벨 별명 얻었잖아요. 저 진짜 무서워요. 애기가 아니라 어른이라니까. 아 그리고 이번에 저는 경기를 하면서 상대팀의 전체적인 팀워크나 이런 것도 느끼거든요. 생각보다 우리가 더 앞설 줄 알았거든. 근데 월클이 생각보다 팀워크가 좋은 거야. 맞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문화가 다른 사람끼리 모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팀이 될 수 있어 했는데 말 안 통하니까 안 싸워. 아니야, 이번 시즌 내가 특히 신경 쓴 게 뭐냐면 이제 세 명 들어오면서 캐시도 나티도 이제 점점 받을 때가 됐다. 그래서 나랑 같이 그냥 그렇게 같이 해달라고 해서 같이. 그냥 뭐 썸베로서 그런 자리 잡으라고 하니까 이제 좀 편하게 아 이제 팀이 오래되면 선후배가 생겨. 아 멋있다. 어, 아직 없어. 우리는 약간 동기. 아 희재 0점이 좀 안 맞았을 것 같은데. 오 너무 아프겠다. 언니. 그리고 사오리 언니 옛날에 그렇지. 프리킥 벽 설 때 손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 언니 안 아, 움직이더라? 그때도 이렇게 하면 파울이 맞아. 그러니까. 언니 이거 진짜 언니가 이거 되게 많이 했었어. 어, 진짜 독하다 독해. 도골이야. 아니 진짜 혼자 벽에 잘 섰어 위치도. 아니 희재 거 진짜 아프거든요. 아파. 아 놓쳤어. 언니 힘 빠졌다. 힘 빠졌어. 언니 근데 이렇게 맞았으면 힘 빠져. 진짜 겁나 아파. 벌써 마지막 공격이래. 아우. 와 저부터 아쉬웠어. 이 타이밍이 지난 결승 때 내가 울었던 타이밍이야. 그때 생각나가지고 아 이제 끝난다. 언니도 3대1로 줬어요? 그때 4대1. 아, 어? 그때? 4대1. 작년 결승. 내가 잘 키웠어. 제일 큰 상처 받던 거였어. 근데 이날 끝나고 아이, 귀여워. 감정이 추스리고 하기도 전에 상대팀이랑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 너무 슬펐지. 한수막이 두 개가 준비돼 있는데 월클게 떨어지면서 우리가 갑자기 확 얄짤없이 얄짤없이 떨어지더라. 너무 딱 위축이 됐었거든. 이번 시즌까지 이제 우리가 두 시즌을 한 거잖아. 그러면서 느껴진 거는 어떤 경기를 했든 간에 끝나고 나서 상대팀과 감독님이랑 인사를 하고 서로 잘했다고 해주는 게 이게 스포츠 맨심이 있구나를 느꼈어. 성공한 거네요? 언니 귀여운 척한 거 같다. 나 일주일 동안 계속 오랜만에 인터뷰에서 웃었어. 보송하는 거? 계속 인터뷰에서 울다가 내 인터뷰 계속 안 나오거든요. 언니는 더 그렇겠다. 맞아. 시간이 걸렸다. 아이 그 마음이 안다고. 알아. 근데 진짜 신생팀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슈퍼리그 올라오자마자 그렇게 결승 무대를 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이 진짜. 아니야. 우리도 대단한, 많이 성장했지. 대단한 일이지. 모든 경기가 우리한테는 다 도전이었잖아. 원래는 챌린지 리그에서 하다가 첫 슈퍼리그니까 조금 더 강한 리그에서 강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우리 팀 자체도 또 성장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이 지난 챌린지 리그 시즌보다는 훨씬 더 값졌던 것 같아요. 터벅터벅 예원이 울고 얘 조금 낮쯤에 온다? 아 진짜 울고 있어 온다 온다 나 웃는 사람 못 봐. 나도 눈물 나. 아 이거 진짜 울어. 그 눈물의 뜻은? 아 근데 으뜸 언니도 방금 말했지만 팀적으로 되게 성장했는데 맞아. 결과 진짜 제가 못했어요. 아니야. 아, 왜냐면 내가 진짜 이번 시즌에 선방 한 게 없어. 캐치도 알잖아. 골키퍼가 뒤에서 선방해주면 그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경기 분위기가. 나는 좀 태화되고 있었어 골키퍼로서. 근데 내가 주장이 아니었으면 안 울었을 거예요 언니. 뭔지 알지? 모든 그건, 책임감을 책임감 있어가지고 그렇지. 주장 안 해야 돼. 네 뭐래? 주장 다음 주에 주장은 주연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 끝날 때만 하더라도 너무 속상.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이 되고 그 다다음날이 되니까 우리가 준우승한 게 오히려 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 올라갈 여지를 좀 남겨두고 한번 딱 혼나는 느낌? 그럼 월크는 이제 어때요? 다음 목표가? 나는 또 뭔가 욕심이 나더라고. 연속으로 우승한 팀이 없으니까 아~ 그 기록이 아직 없으니까 우리가 최초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하나 남았으니까. 진짜 너무 독하다. 2연승을 목표로. 진짜 언니 뭘 해도 성공할 사람이야. 나는 좀 안 다치고 싶어. 그게 내 목표. 아니 나는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나는 슈퍼리그에서 안 넘어가고 싶어. 그냥 계속 안 떨어지고 싶어. 그냥 그대로 거기 계속 남아.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우승팀이 방충이 돼도 이상하지 않아. 곳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은 훨씬 더 클 거기 때문에 월클도 아마 다음 시즌을 또 열심히 준비하지 않을까. 근데 나는 제일 부담이 커. 왜냐면 새로운 멤버들은 그냥 좋아졌네 라는 게 단계인데 나는 이미 원전 멤버니까 이 정도 해야지. 근데 시청자분들도 이제 우리 언니한테는 원하는 게 크니까 이 정도 해야지 막 이런 압박감이 있어서 좀 막 어깨가 무거워. 아니야. 제4회 슈퍼리그 또 챌린지리그에서 뛴 선수들한테 잘 봤습니다. 네. 칭찬해 주시고 또 다음 시즌에 뛸 선수들을 위해서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저희도 이제 각자 열심히 하면서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선전에서는 만나지 맙시다. 안 만나겠지.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안녕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버금이들 안녕. 안녕. 버금.